소드는 몇 번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리베이싱입니다. 리베이싱 개념은 상당히 단순한 개념인데 같이 한번 예제어를 보면서 한번 같이 보죠. 지금 오른쪽에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에 보시면은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피처가 있고 그리고 피처 밑에 커밋이 두 개가 있고 얘가 올드 베이스라고 하는 올드 베이스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브랜칭이 돼서 빠져놓은 겁니다. 그랬는데 얘를 새로운 마스터의 위치에 있는 커밋 이쪽으로 그대로 수평으로 쭉 오른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만들어 두는 거예요. 이게 리베이싱입니다. 근데 리베이싱은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떤 있는 그런 방식이라기보다는 요거는 그냥 투웨이입니다. 투웨이. 요거 좀 지워놓고 지우고 이것도 지워놓고 리베이싱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원래 두개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 우리가 주로 이 피처와 마스터를 합치려고 하면은 3웨이 멀지를 써야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 패스트 포워드를 하는 것이 아니라 3웨이 멀지를 통해서 뭔가 하나를 만들어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피처만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옮긴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를 먼저 알고 하는 게 낫겠죠. 기법을 어떻게 이런 기법이 있다라는 것보다는 왜 그렇게 하는지 그걸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두 개의 브랜치가 있습니다. 투 디퍼런트 브랜치 브랜치즈 윌이 데어 온 커밋 히스토리. 그러니까 커밋 히스토리가 서로 다른 그런 두 개의 브랜치가 있을 때 이때 우리가 쓰는 것이 3웨이 멀지였잖아요. 3웨이 멀징을 쓰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라고 해야 하나 서로의 그러니까 커밋 히스토리가 서로 다르지가 않다라고 할 때는 3웨이 멀징이 아니라 그냥 패스트 포워딩하죠. If any of 커밋 히스토리라고 할까요? of any branch is not different from 이 경우에는 우리가 뭘 쓰나요? 이때는 패스트 포워딩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요거 이미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경우 지금 이렇게 옮겨갔잖아요. 옮겨가고 난 뒤에는 마스터에서 피처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냥 패스트 포워딩 하면 되죠. 왜냐니까 피처 브랜치의 커밋 히스토리와 마스터 브랜치의 커밋 히스토리가 서로 분기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스 브랜치의 커밋 히스토리 속에 마스터 브랜치의 커밋 히스토리가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any of the commit history of one branch라고 할까요? one branch is belongs to the other를 할게요. to the other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이게 좀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네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하는 것이 패스트 포워딩. 그렇지 않고 두 개가 독립적인 지금처럼 이렇게 상호 독립적인 이전의 경우 피처와 마스터의 경우 이제 상호 독립적인 경우에는 스웨이 멀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리베이싱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두 개를 스리웨이 멀징을 하고 난 뒤에도 피처 브랜치는 계속해서 새로운 피처를 내가 개발해 나가고 싶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럴 경우에는 한참 공개하네. 3웨이 멀징 한 다음에 다시 브랜칭을 또 시작해야 되겠죠. New 브랜칭을 시작해야 될거 아니에요? 피처라고 해서. 그죠? 이렇게 두 개의 디퍼런트 커밋 히스토리가 있는 서로 다른 커밋 히스토리를 가진 두 개의 브랜칭을 3웨이 멀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새로운 브랜칭을 또 만들어 나가는 거. 요게 뭐냐니까 요걸 하나의 단계로 통합시켜 놓은 것이 바로 리베이스입니다. 간단하죠? 그 리베이스라고 해서 뭐 별도로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3웨이 멀징에 새로운 뉴 브랜칭을 새로 시작하는 것을 합쳐 놓은 거, 이두 단계를 합친 거예요. 두 개를 합친 것이 리베이스입니다. 그죠? 만약에 이 피처 있는 얘를 마스터에다 우리가 멀징 합치고 그런 다음에 더 이상 이 피처 개발은 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3웨이 멀징으로 끝나죠.
스루의 머징이 제일 간편한 방식이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두 개 합친 다음에 또다시 피츠는 또다시 계속해서 코딩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요? 왜 이렇게 피츠 별도로 또 진행을 하나요? 그 이유는 뭐죠? 그 이유는 그냥 이 상태, 그냥 피츠 상태로 계속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이쪽으로 리베이싱을 해서 피츠를 진행하는 이유가 뭘 같아요? 그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번 에피소드 끝날 때 무렵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럼 리베이싱을 하는 이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하시고 이 내용, 우리 지금 이어지는 이 부분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진행을 하죠. 먼저 기 브랜치에서 about이라는 브랜치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about에다가 about index html, 그죠? about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디렉토리를 만들어야 되죠. 그죠?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디렉토리에 우리가 뭔가를 이제 시작을 진행해 나갈 거예요. 그죠? 일단 about 만들고 브랜칭하고 그런 다음에 디렉토리 만들고 디렉토리 내에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고 그죠? 요 세 가지 단계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의 커밋 히스토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난 에피소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git branch 해서 about을 만듭니다. about을 만들었죠? 여기서 mk 아니 체크아웃을 하죠. 먼저 git checkout about 하고 다음에 mkdir 해서 about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가 about으로 딱 와서 붙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about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좀 한 발 넣습니다. git checkout 그러네 제가 스펠링 잘못했습니다. 체크아웃 스펠링이 틀렸네요. 자, about 했고 이제 바뀌었네요.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에 mkdir에서 about이랑 디렉토리 하나 만들고 그러니까 여기다 디렉토리 하나 만드는 말이에요. 디렉토리 about이 만들어졌죠. 이 about에다가 index.html이라고 하는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index.html 만들었죠. 인덱스 HTML을 만들었으니까 요거 어떻게 됐나요? about에서 지금 change. 얘도 아직까지 또 느리네요. 느리면 다시 한번 화면을 바꿨다가 다시 돌아와. 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 템포 느릴 때는 화면을 좀 바꿔주니까 다시 릴로드 돼요. 자,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스테이지로 옮기고 스테이지로 옮긴 다음에 커밋을 합니다. 커밋을 할 때 메시지를 넣어야겠죠. 메시지가 add empty page in about section 입니다. add empty page in about section 이렇게. 이왕이면 책하고 같이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master branch가 있고 about branch로 분기를 했고 그런 다음에 about branch에는 지금 empty page가 하나 지금 들어가 있고 헤드는 about page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어떻게 논리가 진행됐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또다시 about 페이지에 요 내용을 추가를 할게요. 요렇게 복사를 해서 자, about 페이지 들어가서 인덱스 html이죠. 여기에 요렇게 담고 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 부분도 마저 담아야 되겠네요. 요것도 복사해서 담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포맷도 다시 해놓죠. 깔끔하게 포맷됐죠. 그리고 이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이렇게 me html, mail html, index html 뭐 등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 구성인데 여기로 끝나서 될 게 아니라 이것을 그냥 그대로 커밋을 할까요? 커밋을 하는데 add content to about page 이렇게 해서 요거 그대로 커밋하겠습니다. 커맨드 프롬프트 쓰는 것보다는 요게 조금 편하니까 요걸 할게요. 여기다가 하는 것보다는 여기다 적는 게 빠르겠네. 이렇게 해서 어디나 적으나 똑같습니다. 응? 다시
이렇게 커밋을 시킬게. 그래서 커밋. 자, 그럼 이제 디렉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까요? 얘는 필요 없는 건데 지금 떠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 다시 지워놓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bout에서 add empty page in above page section에서 commit이 하나 더 추가됐죠. add contents to above page 해서 전체 그림은 이런 그림이 됐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마스터가 있고 마스터 다음에 above branch에서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마스터에 또 다시 commit을 좀 추가할 겁니다. 추가를 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모양이 될 거냐니까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이런 모양. 왼쪽에 상단에 있는 모양 보이시죠? 이런 모양으로 되도록 마스터에 두 개의 커밋을 더 추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왜 추가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Emergency Update에서 마스터 브랜치에 급히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마스터 브랜치의 용도는 뭐예요? 마스터 브랜치는 그러니까 우리의 메인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있는 주된 도로, 주된 통로, 메인 도로입니다. 메인 도로이고 그리고 메인 도로가 마스터이고 그리고 about은 새로운 기능을 우리가 추가하기 위해서 코드를 시험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그러한 브랜치예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코드를 작성하고 있는 어떤 기능 시험적인 브랜치를 작업하면서도 또 마스터를 급히 업데이트해야 될 경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실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죠? 그러면 얼른 마스터로 돌아와서 일단 마스터에 급하게 뭔가 공지사항, 특히 이게 공지사항 같은 경우죠. 공지사항을 하나 업데이트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또 업데이트로 돌아올 거예요. 마스터에 들어가서 공지사항을 추가하는 과정. 체크아웃 마스터에서 new suffix 브랜치를 만들고, 그죠? 그냥 마스터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브랜치 new suffix라는 브랜치를 만들고 new suffix라는 곳에 체크를 아웃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인덱스 HTML을 이렇게 바꿔줄 겁니다. 뉴스 부분이죠. 복사를 해서 자 볼까요? 먼저 체크아웃 git checkout 해서 master라고 그죠? master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git branch 새로운 브랜치를 하나 만듭니다. 뉴스 핫픽스 긴급하게 뭔가 공지사항 핫픽스라는 거죠. 그죠? 핫픽스를 만들었죠. 다음에 git checkout 해서 다시 news hotfix로 들어가죠. hotfix 지금 우리가 checkout 해서 news hotfix로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파일 모양들이 파일들이 그냥 그대로 변함은 없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대로 있는데 다릅니다. 자, hotfix로 돌아왔습니다. news hotfix 됐죠. 그럼 왼쪽에 있는 파일들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 있는 파일들은 이제 news hotfix 브랜치의 working directory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파일들의 내용을 바꾼다 하더라도 마스터에 있는 내용은 전혀 마스터 조금 전에 봤던 10초 전에 봤던 이 똑같은 파일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뉴스 부분을 추가를 한다는 하겠습니다. 여기서 뉴스 부분이 어디 있나요? 뭐 없네요. 딱히 뉴스가 여기 있군요. 뉴스 1 되어 있고 내비게이션 있고 볼까요? 스타일 뉴스 H2 그냥 여기 있는 거 통째로 다 날리고 여기 있는 이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이만큼 있는 것을 그냥 다 날려버리고 이만큼을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복사해왔던 복사했던 부분이 지워졌습니다. 이만큼 복사해서 다음에 마치 외과 수술을 하듯이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옵션 했죠. 그래서 뉴스 부분을 이전에 있는 내용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바꿔주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뉴스 1 HTML은 여기 있고 뉴스 2 HTML 링크 있잖아요. 이제 뉴스 2는 없죠. 그러니까 뉴스 2를 만들어야 되겠죠. 뉴스 2.html 만들고 여기다가는 news2html 그 전에 second news item to index html 요것부터 먼저 해주셔야 됐군요. 일단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만큼 복사를 했어.
다음에 commit. 지금 상태는 이런 상태입니다. 히스토리 볼까요? 이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uncommitted change 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이것을 commit을 시키고 add 시키고 다음에 commit을 하죠. 이렇게 commit. 그러면은 이렇게 new suffix에 commit이 하나 됐죠. 지금 그림이 이렇게 예쁜 그림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한 번 더 commit하기 위해서 news2html 내용을 이렇게 추가를 한단 말이에요. html 카피해서 news2html 들어와서 붙여넣고 그죠? 그리고 포맷을 다시 하고 자, 이렇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이거 뭐 동작하고 있겠죠. 컬러풀 웹사이트에서 index.html news1, news2, blue is the new house. 리로드 해볼까요? 내용이 바뀌었는지? 바뀌었네. 그죠? red rebellion, red rebellion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 아마 news2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죠. 이 내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쭉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지금 진행된 내용을 같이 한번 보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것도 닫고 그래프가 uncommitted change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또 commit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commit 하죠. 메시지는 마찬가지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add article to 이 내용입니다. 뭐 이대로 해도 되고 이대로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 history 내용을 책에 있는 것과 같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똑같이 넣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commit 했습니다. 자, commit 됐으니까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new suffix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master는 여기 있고 about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보려고 있는 어디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그림 왼쪽에는 이러한 그림 형태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죠? master는 master대로 다음에 about은 about대로 그리고 new suffix new suffix는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네요. new suffix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까지 나와 있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news suffix에서 다시 git master로 들어가서 news suffix까지 news suffix를 merge를 하죠. 요거는 이제 fast forwarding입니다. fast forwarding 하고 난 다음에 news suffix는 지워버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git check out master 들어가고 master로 왔죠. 마스터로 왔고 여기서 git merge 그리고 news suffix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마스터가 그대로 앞으로 와서 여기 딱 붙겠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fast forwarding 방금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fast forwarding 예쁘게 돌아갔나요? 근데 아직까지 결과 이제 나타났군요. 마스터가 붙어있죠. 그러면 이제 new suffix는 필요 없으니까 날려버리는 겁니다. 끝났으니까 git branch에서 delete new suffix 그래서 지워버리죠. 그러면 마스터만 남죠. 그럼 마스터와 about 두 개의 브랜치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여기 우리 그림에서 봤던 요 그림입니다. 현재 그림. 그죠? 자, 이 그림에서 이제 마스터와 about 두 개의 브랜치를 합치고 그리고 3-way 멀징이 되겠죠. 3-way 멀징 한 다음에 about은 about대로 다시 또 분기를 하는데 그냥 분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전 commit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분기를 하게끔 만들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3-way 멀징과 새로운 브랜칭 두 가지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두 가지를 하는 것을 하나로 합친 것이 리베이스입니다. 그죠? 리베이스 하는 방식 나와있죠. about, checkout, about에서 리베이스 마스터 끝입니다. 볼까요? git checkout 다음에 above 브랜치로 오죠. 그런 다음에 git rebase above 지금 우리가 above 브랜치에 헤드를 둔 상황에서 rebase master 하면 그대로 above이 날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나요? 조금 전에 두 개의 분기로 되어 있던 두 개의 브랜치가 하나의 리니어, 선형으로 만들어졌죠. 깔끔하게. 이게 리베이스입니다. 그러면 about대로 계속 또 코딩을 진행해 나가고 그러니까 테스터, 새로운 피처를 우리가 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마스터, 마스터대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왼쪽에 워킹 디렉토리는 딱 깨끗한 상태가
기억으로 남아있죠. 그죠? 간단합니다. 리베이스를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는 왜 이러한 리베이스를 하는지, 왜 이런 리베이스라는 과정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먼저 정확히 이해를 하시는 것이 우선이에요.